이제 11월도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수 자체는 정체된 상황에서 이 개별 종목들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부분을 시장에서 포착을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탈에 조금 주목을 해서 실적을 먼저 보고 또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4분기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도 오늘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 4분기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LG 이노텍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4분기에 매출액은 7.3조 원대로 이번 분기 대비는 50% 증가할 전망이고요. 영업이익은 5천억 원대로 전분기 대비는 170%,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도 200% 이상의 증가분이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15 초기에 생산 차질이 있었죠. 3분기에 생산 차질이 있었는데 4분기에는 정상화가 되면서 매출에 그대로 반영이 될 전망이고요. 또 최상위 모델인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생산과 수요 증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평균 공급 단가 상승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4분기도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내년 1년 자체도 굉장히 좋을 전망입니다. 24년도의 현재 매출액 같은 경우는 21조 원으로 전망이 되면서 올해 대비해서도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조 원을 넘어서면서 15%의 증가분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전망이 좋을 이유로 크게 세 가지 요인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애플의 비전 프로가 출시되는 부분, 그리고 북미 쪽에서 전기차, 자동차, 이 카메라 매출 확대, 그리고 FCBG의 신규 매출 반영 등이 주가에는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동안은 주가 하락이 이어졌었는데 일단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35만 원 선으로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장에 3.7% 조금 크게 하락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34,5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체 결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보합권에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마무리했던 가격대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올해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까지 전체 실적이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화전자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4분기의 매출액 같은 경우는 2천억 원대를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는 150%, 그리고 3분기 대비해서도 100%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그리고 분기 대비해서도 흑자 전환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 호조와 수율 안정으로 영업 이익률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현재 북미향 고객에게도 신규로 이 OIS라고 불리는 손떨림 보정 부품을 공급 시작을 하면서 매출 증가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폴드줌 카메라향 iOS, 이 액추에이터의 경쟁력을 확인하면서 내년에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중화권의 스마트폰 업체들, 그리고 북미 쪽에서도 거래선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내년에 추가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내년에는 영업이익으로 전환이 되고 600억 원 가까운 영업이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매출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증권사에서 선은 목표 주가를 36,000원 선으로 유지해 줬는데요. 전장의 마감 상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화전자도 전장에는 2.7% 하락 마무리 지었습니다. 24,5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체 결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4%대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5,5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